사회에 있는 판타이천에 있는 인도 식당이에요. 10년 됐고요. 여기 정통으로 로티를 만들어요. 아궁이에다가. 그래서 저기서 자주 로티랑 나눠 먹습니다. 네, 여기다가 아궁이에다가 진짜 정통된 방법. 보통 딴 데 가면 철판에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랑카이를 떠나거든요. 보시면 돌에다 해가지고 쫙 박아요. 제가 그 친구가 삼촌들하고 그랬거든요. 뻥이 아니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달군 다음에 모든 고기나 이런 걸 다 같이 합니다. 이제 먼저 로티가 나왔어요. 나미 로티가 있고요. 저는 망고 주스 시켰습니다. 근데 이제 커리랑 비벼먹으면 맛있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닭 커리를 추천해서 예, 근데 이제 먹을 겁니다. 아, 야미. 향에서 구운 거예요. 이게 철판이랑 틀려요. 아, 맛이 오래 씹으면 또 맛도 있고요. 그래서 판타이천에 오시면 여기 인도 식당 마루시가 있는데 가볍게 점심으로 요 인도 전통 로티, 피자 같은 거를 드시고 싶으면 저 아궁이에다 하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요. 여기서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드셔보는 걸 보내요. 남 오면 또 남도 보여드릴게요. 먹고 이제 남을 먹었는데 와, 더 부드러워요. 아, 꼬리뼈 태국에서 먹고 왔는데 훨씬 맛있네요. 아,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화덕에서 삼촌들하고 하는데 3시간 전에 숯불로 미리 구워놨어요. 거기다가 이제 탄도리라든지 고기라든지 다 음식을 내옵니다. 그래서 판타이천은 그 랑카이 오시면 여기 마루시라는 데 오셔서 커리에다가요, 커리도 여러 종류예요. 닭고기 했는데 무난하게 버터 커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. 네. 점심 때, 아, 저녁 때 가볍게, 아, 우리 먹으면 되게 건강한데 부대끼지라 좋은 것 같아요. 이 음식 남과 캐리오고요. 이게 인도적인 느낌이에요. 오늘 남이랑 로티를 먹었는데 남은 제가 1주 전, 2주 전에 페낭 가서 인도 식당 갔는데 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인도에는 유명한 피자가 로티라는 것과 남이라는 게 있는데, 아, 남이 더 맛있어. 부드럽고 가격은 10불인게 나왔어요. 아, 5,000원 망고 주스에, 와, 정말 싸게 나왔네요. 그래서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드셔보시고요. 제가 닭을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카레만 먹었어요. 양도 있는데 양은 비쌀 것 같아서 그냥 싸게 먹었는데,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